둘, 셋, 브레이브산! 안녕하세요, 브레이브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바로 2018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저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은 우리 고생하신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빅스타입니다! 네, 여러분, 11월 16일이 2018년 대학 수능 시험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수험생분들께 우리 빅스타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여러분, 저희 빅스타 여러분 수능 잘 보시라고 아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잘 보셔야 되고요. 대박 나셔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자신에게 솔직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수험생 여러분들이 쏟았던 노력을 아주 빛나는 결과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하시고 좋은 꿈만 꾸세요. 네, 나는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아마 실수 없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모두 화이팅하게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빅스타! 둘, 셋! 감사합니다! 화이팅! 시험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추운 날씨와 함께 어김없이 2018년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준비해온 만큼 후회 없이 또 미련 없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전날 이제 잠자리에 일찍 들고 또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네,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또 찾아보니까 달달한 사탕 같은 게 집중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탕을 챙겨가셔서 좋은 효과를 얻고 또 좋은 결과를 같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힘든 수험생활 버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알아서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남은 시간마저도 파이팅 하시면서 꼭 만족스러운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수능 화이팅! 지금까지 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제 그래도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멜입니다. 이번 수능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수험생 여러분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아우, 정말 진짜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능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을 믿는다. I believe myself. Yes, I can do. Trust yourself. 날 믿어라. 꼭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바로 진짜 이거는 누구나 제일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도시락과 아침밥. 아침밥과 도시락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만 하면 배가 든든해지고 정말 잘 돌아갑니다, 머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도 찾아봤는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이번 수능 대박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브였습니다. 안녕! 파이팅!